들어서는 입구부터 분위기가 남다는 이곳은 에메리츠 팰리스 호텔. 200여 개의 본수와 8천 그루의 나무가 심어진 공원을 지나야 비로소 호텔 입구에 도착한다. 여기가 호텔이가 왕궁이가 되어가. 어? 이 젊은이. 여기가 에미레이트 팔라스. 여기가 우리가 봤던 두바이의 버자락 호텔, 7성급 호텔에서 맞먹는 거지? 두바이에 버자락이 있다며. 그렇지. 여기 아부다비에 있는 에미레이트 팔라스 호텔. 안에 들어가면 전부 큰일이에요. 장난합니다. 그래? 에미리츠 팰리스 호텔은 국가 행사가 열릴 때마다 영빈관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는 국가대표 호텔이다. 400여 개의 객실과 90여 개의 수이트룸, 140여 대 엘리베이터가 가동되고 항시 대기하는 직원 수만 2,600명에 이른다고. 이게 그냥 금색 도색 관계라 금이다, 금. 아, 그냥 이제 금빛 물결의 향연이네, 진짜. 뭐라 해야 되나? 사람 손이 닿는 데는 뭐 도금 해놓고, 그리고 손이 이제 이까지 뻗었잖아요. 그 위로는 전부 진짜 금이래. 그러니까 뭐 벽에 걸려있는 저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표시판 저런 거 전부 다 금이래. 호텔로 들어서니 사방이 온통 금빛. 더 놀라운 것은 호텔 내부가 진짜 22K 금으로 장식돼 있다는 것이다. 초호화 장식들을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봤더니 버즈아랍 그 호텔보다 여기가 조금 더 퀄리티로 치면 조금 더, 왜냐면 금을 발라놨거든. 알죠? 부의 상징 금. 두바이 몰에서 봤던 금 자판기. 이곳에서는 금 자판기마저 하나의 장식품 같다. 구강의 액자마저도 금빛으로 치장돼 있다. 여기만 들어. 저 안에는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어. 오케이. 땡큐. 땡큐. 역시 시큐리티는 시큐리티 괜히 서 있는 게 아니거든. 확실히 진짜 금이야. 에미리츠 팰리스 호텔 한편에는 전시실이 마련돼 있는데 이것은 아부다비의 과거에서 미래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란다. 저 백양한 사막. 우리가 머릿속에 영화 속에서 봤던 사막 이런 모습들 아이가. 사실 그냥 우리가 중동하면 딱 떠오르는 게 낙타. 사막이 전부였던 과거부터 최첨단 도시로 탈바꿈해 나가는 아부다비의 모습이 펼쳐진 전시실. 역사 그렇게 길게 되지, 길군요. 짧은 시간에. 이게 오늘날 아부다비. 투데이. 오늘날 아부다비. 지금 13년에 지금 130년 그 정도? 130년 벌써. 아, 인구 없이 작은데. 이곳은 세계 최고를 꿈꾸는 아부다비의 야무진 미래가 담겨져 있다. 약 200개 섬으로 이루어진 아부다비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야스와 사디아트라 불리는 섬. 그 중에서도 사디아트 섬은 문화특구 지역으로 지정돼 예술과 상상력이 결합된 건축물들이 세워지고 있다. 루브르 박물관과 구겐하임 미술관이 이 지역의 핵심. 프랑스 파리와 미국 뉴욕이 본관이라면 아부다비는 분관이라 봐야 할까? 앞으로 그 규모나 명성이 어떻게 비교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왕궁에서 다시 이 자리에 왔을 때, 여기 갔을 때 얼마나 신기하겠노? 감회가 새로울 거야, 그치? 와, 근데 이게 만들어진다는 게 말이 가. 약간 너무 새로운데 이거 진짜 만들 수 있어. 완성된 문화도시의 모습은 직접 확인해보세요.